자, 주연절의 깊은 은혜.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주님 주변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모습을 평생 동안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과 예언이 우리 새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고스란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연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시고 초대하시고 제자로 삼으시는 그 과정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통상 스승과 제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자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선생님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뭐 중국 이야기 보면 막 그 집 앞에서 청소만 3년을 하고 나서 간신히 받아들여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근데 이 예수님은 전혀 그런 방법을 찾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선생님이 제자들을 찾으러 돌아다니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아무나 찾아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찾아가서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부르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를 선택해서 부르시는 것이 12명의 제자를 만나고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 이 4명의 어부에게도 예수님이 그들의 생업의 현장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왜 주님은 기다리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 나서셨을까? 그건 우리가 질문을 해볼 의문을 품어볼 만합니다. 주님께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주님만의 긴급한 사정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때가 충만해졌다, 무르익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실 시대가 이루어질 모든 조건이 성숙했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또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요 현상이 있는 게 그게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어깨에 내려앉고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왔다. 나다나엘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도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주님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님의 주변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른바 하늘이 열리는 것,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그게 바로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이 주는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이 때가 찼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면서 봐야 될 단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에 대해서 제자가 될 사람들의 응답, 그것은 곧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마가복음 계속 곧이에요. 곧 그럽니다. 헬라어로 이게 유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시간적인 의미로 곧 즉시 이런 표현도 있지만 다른 차원의 의미로는 똑바르게, 올곧게 뭐 이런 뜻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럴 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을 빙빙 돌리지 않고 피하려고 수를 쓰지 않고 그냥 전폭적으로 그 말씀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시간적으로 곧이든 아니면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전부 다 했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이제부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였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졌길래 어떤 의미로 다가왔기에 이 사람들은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아버지와 품꾼을 배에 버려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겠는가? 도대체 뭔 이유가 그랬을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그게 14절에 나오는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물러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그 세례자 요한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헤롯 당국과 유대교의 위선 이걸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단의 역사도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을 체포한 헤롯이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이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있었고요. 그의 몇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왕으로 등장하는 게 예수님 오실 때 그 메시아가 자기 자리를 위협할까 봐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학살자가 있죠. 집단 학살자. 그 사람이 형입니다. 헤롯 아켈라오. 그래서 헤롯 아굴라 뭐 이렇게 부르겠죠. 그 헤롯 아켈라오가 있고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을 체포한 건 그의 동생 헤롯 안티파스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도 역시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죽이는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헤롯의 집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역사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존재냐 하면 아버지 헤롯이 이스라엘을 식민지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 황제와 잘 지내기 위해서 안심하라는 의미로 자기의 아들 중에 하나를 로마 궁궐에다가 인질로 보내요. 뭐 우리도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죠. 이 아들을 보관하고 있으면 내가 절대로 반란을 안 일으킬 거다. 그래서 잡혀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왕자들과 친하게 지냈고 로마의 교육을 잘 받고 그러고 와서 이 사람은 오로지 로마와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왕이 되었을 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 하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한 중요한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티베리우스를 위한 특별한 항구를 갈릴리 호수에다가 만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디베랴 뭐 호수가 뭐 이렇게 나오는 그 디베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시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디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칠 상납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이 북부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낼 수 있는 거는 뭐 농업이 별로 없으니까 전부 다 어부들에게서 세금을 갈취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갈취하고 그래서 이 갈릴리의 어부들은 기본적으로 이거 어떻게 엎어버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세금을 뜯어 가니까 뭐 아무리 잡아도 그냥 그렇게 다 세금으로 뺏기는 이런 신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중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이 되긴 했는데 지금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네들이 아무리 그물질을 하고 많이 잡아도 그걸 전부 다 세금으로 다 뺏어가고 그리고 그 뺏어간 돈으로 왕은 아주 막 호화 생활을 하고 뭐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그러한 비리, 뭐 학정 이런 것들을 규탄하고 막 그 저 시원한 이야기를 하던 세례 요한도 체포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제자들의 사회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절망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진짜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려 해도 벌려지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뭔가 새로운 희망을 걸고 말씀을 듣던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도 체포가 되고 결국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자기의 생일날 그 딸내미가 와서 춤을 추니까 너무 춤을 이쁘게 췄다. 내가 선물로 뭘 줬으면 하겠냐. 그럴 때 그 어머니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는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예요. 그걸 또 뺏어가지고 자기의 왕으로 삼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규탄을 한 거거든요. 잘못된 일이라고. 그랬더니 어머니 헤로디아가 자기의 비리를 계속 지적하는 그 사람이 너무 싫으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이 아버지 헤롯 안티파스가 그걸 그대로 시행을 해요. 목을 잘라다가 소반에 바쳐서 딸에게 이게 네 생일 선물이다. 이렇게 잔혹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게 참으로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구절의 실질적인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또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음성이 막 들려와서 신나는데 거기에 바로 사단의 역사가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체포되고 우리가 행하는 경제적인 살림이 점점 피폐해지고 이런 상황을 받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 있습니다. 가끔씩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의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우환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사단도 동시에 준동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의 새로운 시대 사단이 방해하는 이 충돌이 일어나는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어부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현장이 바로 어부들의 직장이고 생업의 현장이고 바로 갈릴리 호수이고 잡아봤자 세금으로 뜯기는 그곳입니다. 주님께서 아주 강렬한 울림의 초대를 하시는데 17절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이제 먹고 살 거는 이 생선 잡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 직장으로 삼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셔서 어부들 절망에 빠져있는 어부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제안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물에 많은 생선이 잡혀 있으면 기쁘고 빈 그물이면 시름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살았던 건데 이제는 생선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구원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아마 저는 짐작하기로 이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됐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제시하시니까 바로 유디스 즉시 통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건 1세기의 이야기인데 21세기에 우리들의 직장 또 우리들의 사업 현장 우리들의 경제적인 삶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대로 여기 있는 이분들처럼 곧바로 다 버려두고 여러분 직장 때려치고 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모든 시간을 경제 활동에만 모든 시간을 직장에서의 살아남고 승진하고 월급 받고 하는 걸로만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삶, 나는 직장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런 말씀을 직장 생활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먹고 살 길이나 제대로 챙겨. 네가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을 유혹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의 생업을 넘어서 그 생업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소명, 그걸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생선을 잡더라도 생선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목적과 초점, 그게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옮겨가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엄청난 변화죠, 실제로. 예수 믿기 전이나 혹은 예수를 믿더라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우리들이 삶을 살다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게 올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럴까?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뭐 해결 방책을 찾겠죠.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기본적인 사고 패턴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도대체 주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걸까? 내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지만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거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주어가 되고 내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라고 하는 패턴으로 인생을 다시 보면 지금 여기 와 있는 나에게 와 있는 이 고난,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무섭고 두렵고 막막하고 그래요. 근데 고난은 해석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난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아, 이 고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한 단계이구나. 이거 끝나겠네? 이거 끝나면 새로운 뭐가 나오겠네? 뭐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갖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 됨의 핵심이라 그렇게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발입니다. 무슨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발 같아요. 막 블록블록하고 어떻게 저런 발을 가질 수 있을까? 저 발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일까?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발이 저 모양이 됐을까? 이 사람입니다. 독일의 가장 유서 깊은 발레단에서 수석 발레리나로 30년을 일하다가 은퇴하고 와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국립 발레단인가 뭐에서 단장을 맡고 하시는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선생입니다. 이분의 발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발이 저렇게 됐을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19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1년에 발레 신발을 1000켤레씩 갈아치웠습니다. 하루에 3켤레씩을 갈아치웠다니.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게 되었고, 그렇지 않은 제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아프지 않으면 아, 전날에 내가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을 하며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을 만든다. 이분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발이 저렇게 되는 고난이 있지만 오늘도 저걸 아픈 가운데서도 또다시 연습장에 가는 거지만 인생의 정답이 저기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 고난이 두렵지를 않았던 거예요. 해석된 고난이에요. 고난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저건 오히려 내가 통과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받는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고난을 통해 나는 인생의 정답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힘겨워도 아침만 되면 훈련장을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경제도 어렵고 사업도 안 되고 이런데 11조는 해야 되겠고 뭐 갖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차라리 이걸 없앴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왜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까? 여기에 여러분 인생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유디스 곧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토를 달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에 설명할 일이 많지만 아버지에게 인사도 해야 되겠지만 다양한 게 많지만 곧 따랐다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선은 무엇입니까? 생선으로 상징되는 생존의 현실이 우리 앞에 있죠. 그거 꼭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디 생존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다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과제를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초대를 받고 지금 여기와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 한몸 예수 잘 믿으면 그걸로 하나님한테 할 일 다 해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수용하고 했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기쁨이 왔는지, 어떤 행복이 왔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하는 것을 전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 이 새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초대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시고 토달지 마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며 달려나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하시는 그런 역사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저 주님이 오라시니까 순종했던 것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모든 것을 접어두고 전폭적으로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던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왔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업을 귀하게 여기되 생업에 온 인생을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소명,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을 낳는, 사람을 구원하는 귀한 업으로서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그러한 귀한 변화를 시도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